에어링크를 통해서 PC와 오큘러스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오큘러스 앱을 다운받아야 됩니다. 구글에서 오큘러스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오큘러스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은 에어링크 및 링크 케이블이라고 적힌 항목 밑에 앱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를 시작을 하고요. 다운로드가 됐으면은 설치를 시작하면 됩니다. 설치하고 나서 앱을 열고, 그 다음에 설정에 간 다음에 베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래 보시면은 개발자 런타임 기능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활성화 시켜줍니다. 자,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로 돌아가서요. 오큘러스 퀘스트 안에서 세팅을 열어줍니다. 세팅 화면 열고요. 그리고 목록 중에 보면은 익스페리멘탈 항목이 있습니다. 일로 들어간다며요. 쭉 목록을 내려보면은 에어링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 에어링크를 활성화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에어링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PC와 오큘러스가 같은 와이파이 네트워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주의사항들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Continue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오큘러스 에어링크 기능을 활성화 시켰고요. 이걸 눌러가지고 오큘러스 에어링크를 켜줍니다. 그럼 PC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목록이 나오고요. PC를 선택한 다음에 페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페어링 코드가 나오는데요. 이 코드를 잘 기억해뒀다가요. PC로 돌아가면은 이 페어링 코드가 입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같은지 확인하시고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큘러스로 돌아와서 Continue 버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런치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화면이 잠시 까맣게 전환이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오큘러스 퀘스트에서 봤던 화면이 아니고 조금은 다른 인터페이스의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오큘러스 에어링크가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목록을 보시면은 오큘러스 에어링크를 빠져나갈 수 있는 버튼이 나옵니다. 이렇게 연결됐으면은 오큘러스 에어링크가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이 상태에서 유니티에서 앱을 개발하고 실행하면은 이 오큘러스 퀘스트에서 바로 실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큘러스 퀘스트에서 할 준비는 이걸로 마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니티로 돌아와서 VR 콘텐츠 개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